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므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4장 말씀,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반열로 나눠서 성전에서 섬길 순서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때에 기브온에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막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을 텐데 역대상 16장 말씀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 드려질 그 제사를 사독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막에 와서 만약에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 제사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들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성막 시대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인 이 제사장들이 족장을 따라서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져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들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섬길 것이냐 이 순서를 오늘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모인 제사장들이 엘르아살의 후손이 16명의 족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이 8명의 족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다 합쳐서 24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서기관 스마야를 시켜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 24명의 족장들 그리고 그에 딸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순서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번 제비를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번 뽑고 그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기록을 했지요. 그러니까 족장이 8명밖에 없었던 이다말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16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이미 다 뽑혔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8개의 제비는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서만 뽑게 되었겠죠. 그렇게 24개의 제사장 그룹에 성전을 섬길 순서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제사장들의 대장을 선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24개의 제사장들의 그 그룹들이 어떤 순서로 성전을 섬길 것이냐 그 순서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제사장 리더들을 제사장 그룹의 리더를 뽑는 자리라면 이렇게나 거창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성전을 섬길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24개의 제사장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작은 일에도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어느 한쪽의 이권에도 개입되지 않았던 서기관 스마야를 시켜서 제비를 뽑게 하고 그리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을 그 자리에 증인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마치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당번을 섬길 사람을 뽑는데 순서를 정하는데 그냥 번호대로 1번부터 해 아니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키 순서대로 해 그렇게 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당번 순서 정하는 자리에 교장 선생님 데려다 앉혀놓고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각 학급 대표들 데려다 앉혀놓고 그리고 뽑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성전을 섬길 순서를 정하는 일에 이토록 거창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순서대로 이 성전을 섬길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임의대로 누군가가 먼저 성전을 섬기게 하고 누군가는 나중에 섬기도록 순서를 정하면 왜 저 사람이 먼저냐? 왜 내가 나중이냐? 누가 더 연장자다? 누가 대제사장의 적통이다? 그렇게 분열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것이요.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이죠.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누가 집례하느냐? 그때 대표기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욕심날 만도 하죠. 다윗이 누군가를 지명하여서 그 순서를 맡게 했더라면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일어날 만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어려워도
조금은 번거롭고 거창해 보여도 모든 제사장들이 다 자신들이 성전을 섬길 순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순서라는 것을 인정하게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런 분란이 없이 성전 안에서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제사장들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그 누가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잘나서 의로워서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론은 누군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 중에서 내가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제사장들 중에서 먼저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들을 걱정해야 할 만큼 평소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자격을 주장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사장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서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자격이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면서도 그래, 내가 이 정도 자리 차지할 자격은 있지.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그런 마음 품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리와 직분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거드름 피우거나 또는 반대로 의기소침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교회의 임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속장으로, 교사로, 청소로, 주차봉사로, 안내로 각양각색의 자리에서 다 교회를 섬기고 있죠. 모두가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다르고 섬기게 하신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누구보다 잘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요, 누가 누구보다 못나서 어렵고 힘든 자리를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의로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월등하고 출중해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죠?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전적인 주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면 누가 먼저가 되든 누가 나중이 되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지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죠. 청소만 시켜주셔도 영광이고 주차봉사만 할 수 있어도 감사인 거지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면 그 일이 무엇이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섬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되게 일을 시키시던지, 새벽에 교회에 나가면 주차장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교회 이곳저곳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면 주방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렇게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저녁에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아이들 집에 다 데려다 주느라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신호대기 하다가 졸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앞에 있는 차를 쿵 박았어요. 앞에서 차에서 내리신 분이 내려서 차를 한번 쓱 보시고 제 몰골을 한번 쓱 보시고 그러더니 저한테 불쌍하셨는지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이러려고 내가 전도사가 된 건가? 이게 전도사가 해야 할 일인 건가?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그러느냐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 그게 사역인 건가? 그런 마음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죠.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때 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려지고 덮여진 죄 덩어리임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났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편히 쓰소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 주님이 세우고 싶은 자리에 주님 마음대로 쓰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 직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지요? 그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날에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의 자리요, 나에게 가장 큰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격을 내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사랑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 나를 편히 쓰소서,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귀하게,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로 그 자리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마음 가운데서 놓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해, 나는 왜 저 자리에 가지 못해, 나는 왜 저런 일을 섬기지 못해,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 품고 살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 덩어리인지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가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내가 어떤 직분으로 있든지 영광입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이 그것이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섬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리로 인하여, 직분으로 인하여, 역할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면 모두 나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편히 쓰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를 편히 쓰시도록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를 편히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어느 곳에 우리를 세우실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자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편히 쓰시기 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주님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소서.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이든지 우리가 감사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